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이렇게 이중고에 처한 기업들이 최근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건 자산을 매각해서 확보한 현금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정 기자, 어떤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까? 최근 롯데케미컬이 부산에 있는 국제빌딩 매각에 착수했습니다. 롯데케미컬은 지난달 국제빌딩 매각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성남동의 부동산을 655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고요. LG전자는 수처리 사업과 안양연구소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 SDI도 중국 계열사인 SSEB의 지분 30%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전자산업 등 모두 핵심 수출 분야인데요. 업황 부진이 예상되자 관련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렇게 매각한 자산을 매각한 대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는 게 경제 선순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최근 경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자산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 기업들의 총 자산 증가율은 3.7%로 1년 전과 비교해 1.8%포인트 떨어졌지만 부채 비율은 2017년 95.7%에서 지난해 91.5%로 차입금 의존도는 26%에서 25.6%로 동반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요. 지난 1분기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마이너스 성장률의 주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산 매각 행렬은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